촬영하는 거. 냄새, 이까밖에 없는 사람. 냄새. 네, 운영감입니다. 장남 2080하고 금성 98화하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네. 아침에만 해도 보통 한 70에서 100건을 받죠. 고등어니까. 운영감입니다. 네. 아니, 어디, 구석이 하나 안 달라. 그러니까, 그래 주고 싶어도, 그래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8번이 되느냐, 이게 8번이 되느냐, 이게 두 개 써 나오는지. 한척 상간에 이제 하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예민하고 배에도 연락해서 뭐 빨리 오고 있지만 뭐 좀 더 빨리 올 수 없겠느냐. 지금 2085가 98호보다 늦어. 거리제 보니까 세척 중에 12등이네요. 내일 대파모가 정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몇 칸이 필요하나 보자. 어디로 될지 안 났죠. 여기까지 하나를 포기시키고 지금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배를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어도 그냥 생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 다 돈이죠. 금액이 들어간다니까. 아, 안 하기를 말하는 게야 뭐. 근데 우양이 남는 바람에 금액이 안 된다더라고. 선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생산자입니다. 국내 근해 수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뭐 오징어, 깔치 등 잡을 수 있는 어종을 어획해서 공동어 시장을 포함한 국내 기타 위판장에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혼단이 출항을 해서 바다에서 어획을 하고 이제 운반선은 이제 육지로 와서 그 위판하는 저희 회사는 뭐 세 선단이 있는데 두 개 선단은 87회구에서 이제 정어리와 고등어를 어획하였고 나머지 한 선단은 이제 105회구에서 고등어를 어획하였습니다. 동해에서 이제 정어리하고 고등어는 4천 상자니까는 한 70톤 정도의 물량이 되고 또 105회구에서 고등어는 5,000개 하면 90톤 정도. 고등어도 그냥 생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 다 돈이죠. 어이구 많이 잡았네. 아니요. 어저께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입장했어야 되는데. 본선에는 위성 전화도 있고 일반 전화도 있고 휴대폰, 팩스 뭐 다 있으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매일 아침에 현장에서도 회사 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또 요 육지에 있는 책임자는 판되는 상황을 또 현장에 알려주고 또 계속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많은 고기, 좋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조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할 때나 아침에 이제 출근했을 때 어획한 어획물 말고도 타선사 뭐 어획물을 직접 보고 나중에 이제 경매 끝나고 나면은 그 단가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현장에 전달해서 4월 18일 날에는 135 금성 한 선단만 105회 이제 고등어가 있었는데 그날 이 고등어가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날 몇 군데 선사에서 이제 같은 해구로 이제 조업지를 이동해가지고 그 19일 같은 경우에는 105회구에서 고등어가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등어 청어리 고등어가 많은 게 평균 2만 4천 원, 또 청어리가 많은 게 평균 2만 1천 원. 어종 별 또 해구마다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로 보내주면 본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물량 소화가 지금 7만 개 전후로 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바다에서 15만 개가 나면 결국은 7만 개에서 8만 개는 최선이 돼야 돼요. 현장에 어로장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으면 4천 개 실어야 될 배를 4천 개 실어가지고 하루 늦게 들어와가지고 순분을 못 잡아서 최선이 되느니 천 개라도 빨리 싣고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배를 비우고 출항을 하자. 운영의 미라 그럴까? 배에도 전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어종이 어떻노? 굵은 놈이 매달된다. 작은 게 매달된다 이러면
그 담당자들이 그날 판단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죠. 국가에 대한 정보는 이제 경매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경매 이후 현장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낮이든 밤이든 조업이 이루어지니까 운반선이 이제 회선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밤낮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어시장 팀장한테 입항 신고를 합니다. 간밤에 어디서 어떤 어종을 얼만큼 어획을 해서 몇 시에 입항을 한다. 어시장 팀장이 선사에서 들어오는 입항 신고를 종합 정리해가지고 입항 순서대로 선석을 이제 배정하고 또 서로 조율하고 한척 상간에 이제 하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예민하고 배에도 연락해서 뭐 빨리 오고 있지만 뭐 좀 더 빨리 올 수 없겠느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획물을 냉동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획을 해서 얼음과 물과 이렇게 섞어서 빙장을 해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신선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제 억가도 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위판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당일날 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사에서 선호하는 선석은 빠른 경매를 볼 수 있는 이제 7라인이나 6라인 선호를 합니다. 한겨울에 너무 많이 춥고 바람 불고 하면 얼음탑 밑에 본판장 상대적으로 바람이 좀 덜 불어서 따뜻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침 어항일보를 보고 그날에 몇 배가 저희 쪽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떻게 작업을 시키겠다, 어떻게 이까지 풀어지겠다, 이제 자리를 적고 나면 이 선사들한테 그 다음 저녁에 작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분여반을 몇 명을 데려다든지. 선사들이 원하는 거는 자리를 많이 달라. 여유 있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풀어야 되니까 그 한 개 선사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들어온 배 우선 권한을 주면서 다음에 그 배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리한 욕심을 안 받으면서 편하게끔 그런 식으로 중재를 시키는 거죠. 결국은 저희 하는 일이 밥상을 차린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깔끔하게 밥상을 차려놔야지 경매사들이라든지 중매인들이 경매를 예쁘게 하고 중매인들이 작업을 원활하게 고기를 사갖고 그다음 유통을 하지,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이 그림대로 갔을 때 뿌듯하게 느끼는 거죠. 일단 일부부터 정리를 하고 오늘 저녁에 뭐 물량이 얼마나 될 건지 뭐 들어와 있는 거 인계받고 저녁에 어떻게 고기를 풀 건지 작업 어떻게 시킬 건지 땅을 줄 건지 그거 이제 지금 정리하는 거다. 오늘 어디까지 풀리고 어떻게 안 풀리는지 순번 체크하는 거. 안 풀리는 배들까지 다 파악하고 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때 이미 들어와 있었고 5번부터 해서 아까 전에 연천까지 들어온다 했었는데 입항 순번을 따지고 어느 배가 빠른지 전부 발리비를 보면서 거리 계산해서 어느 배가 빠를 건지 확인하고 선사들하고 얘기해서 자리를 이제 배정하겠다. 더 풀고 싶어도 나무 상자가 없으니까 더욱더 배들이 더 최선된다 봐요. 자리가 안 되겠네. 2085 상자 없다. 아. 지금 2085가 98호보다 늦어. 근데 거리제 보니까 너가 19마일 남았고 저 16마일 남았더라고. 네, 저 12 노트 나가는 거 아닌가? 너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거든. 18마일 아이가. 금성이 여기 있거든. 아 그거야? 응. 이거는 뭐 아무리 11 노트 12 노트라도 내가 볼 때는 안 못 잡는다고. 52 금령 4등 2등 6-6부터 5 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풀고 싶어 하고 어떻게라도 풀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알려달라. 자리가 어디 구석이 하나 달라. 그러니까 그래 주고 싶어도 그래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순번이 안 되잖아. 어디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상자가 없어서 2단이 안 된다잖아. 먼저 들어왔으니까 지금 9시 반 빼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이게 8번이 되느냐 이게 8번이 되느냐 이 두 개 싸움이지. 9시는 안전빵이고 지금 창남 2055가 9시 밴데 7번째고 그 다음에 9시 반배에 2배 신고되어 있는데 창남 2085하고 금성 98호하고 200억 안 넘었어요. 100%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안 나가도 돼. 나가지 말아야 죠. 네 이사님, 우리가 지금 13척중에 12등이네요. 일요일 밤에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어시장에서 좀 정민하고 뭐 토요일 밤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뭐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갈 건데? 지금 알아보고 있다. 전화해놔. 고맙다. 출장 보내줘서. 불금에 행님 지방 보내는 거 좋아? 이거 잘 정해줬나? 텍스 보냈어요. 한번 체크해보자. 부딪히는 부분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아요. 왜 안 풀어지노? 왜 안 되노?
니 때문에 거기 자금을 못 냈다. 아까 못 받았다. 그래, 하긴하면 매일 봐야 되니까. 오늘 뭐, 미안하게 일 시켰으면, 다음에 좀 신경 써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오늘 편하게 풀었으면, 다음에 좀 빡빡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다음 공간 이거, 지금. 들어온 배 어디까지 들어왔는데? 출퇴로 왔다 이제 면담을 이제 금성구파로 싸는데 금성구파를 지금 야구치 가진다 메카니 필요하나 보자 구파를 야구치하고 7-1밖에 안 들어갈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야구치랑 7-1 지금 현재 순번이 205가 빨라 그 다음에 98호고 그 다음에 2085더라고 보니까 근데 2085는 어차피 지급이니까 하나를 포기시키고 지급을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너희들이 일단 1회씩 들어가야 돼 1200개 아이가 1300개도 안 들어가겠나? 들어갈 수 있다. 뭐, 보도가 많이 없으니까. 들어가겠지. 허야, 상우이가 한 칸 빼준다 그래, 6-1. 그럼 두 칸이 남는다. 오늘 외가리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5-1을 네가 써버리고 한 창을 3-5로 줘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2085를 5-1 대고 그냥 5-5에. 그래서 5-3, 4, 5, 6 배정받고 3-6까지 배정받고. 그러니까 한 창이 내 말대 모질해. 자리가 모질하니까. 그런 식으로 너가 작업할 수밖에 없지. 한창 더 오라면 저 3-5도 밤 나눠서 일단 이빨 넣어보고 너희들도 5-1 작업해보고 저녁에 작업할 때 같이 맞췄으라고. 내가 볼게. 내 칸이 이어 보는데 모자라고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배를 그래야지 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요 금성 같은 경우는 5칸을 배정했었는데 장남 배가 한 칸을 이제 좀 양보해준 거죠. 자기들이 작업이 좀 빡빡하지만서도 다음에 이 배한테 자기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양보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알려주면 선사들끼리 맞춰서 이제 자기들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수로 18년 차고 운영가로 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도 밑에서부터 이제 선배님들한테 일 배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이제 선사들의 스타일을 다 아는 거죠. 이 선사들은 자리 욕심이 많고 이 선사들은 서로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90% 이상은 다 안다 봐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네가 만만하잖아. 그 선사가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푼다지만서 다음에 늦게 들어왔을 때 기분 안 나쁘게끔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있죠. 현장이 답이 없어요. 매일 잡히는 어종이 다르다 보니까 규칙이라는 건 있지만서도 그 규칙을 100%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사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정답이 없죠. 가겠다. 옛날에 한능에 입상한다고 치하더라고. 문장 하나가지고 다 했다 해야겠다. 한번 했다 해야겠다. 옛날에 진짜 옛날에 한번 했다.